프린세스 메이커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반짝이고 있는 직업인 일... 수호성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장량해 언제나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응원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용사. 어서오세요, 주인님. 이곳이 바로 아가씨의 방입니다. 이제부터 아가씨를 육성... 먼저 가문에 대해서 알려... 이곳은 주인님의 가문 정보와 주간 순위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장례 희망 버튼을 터치... 이 조건을 전부 달성한 채 아가씨가 18살 성인이 되면 주인님, 이제 스케줄을 진행하... 여기서 스케줄에 관련된 항목들과 간략한... 우선 퀘스트에 대해서 알아... 퀘스트를 진행하면 스케줄 목록에서 아이콘을 터치... 스케줄을 등록하는 방... 아가씨의 쌓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자유행동을... 무사수행은 성... 무사수행 중 하나인... 아가씨가 진행할 한 달...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터치해보세요. 모형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리듬 속에 실어 표현하는 행동의 예술입니다. 오늘은 제법 느낌있게 잘했어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 다녀왔습니다. 와우, 정말 재밌었어요. 이곳은 수많은 200 무사수행 기간인 10일 동안 맵에서 가고자 하는 위치에 포인트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그곳까지 이동됩니다. 공격은 마법과 물리 공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체력, 전위 중 하나가 0이 될 경우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전위는 전사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기회가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 다음 스케줄을 진행해보죠. 한 달 보고서에는 한 달 동안 획득한 골드 등 한 달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이제 아가씨의 능력치가 엔딩 조건을 만족시키면 튜토리얼을 통해 일꾼 직업 엔딩을 통해 얻게 되는 가문 점수는 엔딩의 등급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아가씨가 성인이 되면 가문에서 보유 중이던 정령의 알이 부화하게 됩니다. 정령을 선택하면 선택받은 정령이 방 안으로 소환됩니다. 정령이야, 언제나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응원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용. 이번에는 외형 구매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인님, 여기 가구 옵션 보기 버튼을 터치해 주... 지금 주인님이 보고 계신 것이 가구 외형 구매 창입니다. 가구 외형 구매를 이용하면 이번에는 의상 외형 구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의상 외형 구매는 가구 외형 구매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아가씨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세요. 이 큐브도 주인님과 아가씨를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